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TV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이 힘내라 소상공인, 같이 삽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는 소상공인 주간에는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와 소상공인대회, 소상공인 주간 플리마켓 위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현장에 양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는 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이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이고 또 민생경제,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에는 한국맞춤 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등 8개 업종단체가 참여해 업종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선발한 뒤 기술력과 함께 마케팅, 서비스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K태그 그랑프리상과 명인 칭호를 수여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고객들에게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자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마크를 다신 분들 보면 고객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고 계시고요.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더 큰 거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전시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저희는 광주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닐 기회가 많지 않은데 서울 경기 쪽에 훨씬 저희 고객들이 많아서 실제로 저희 고객들 만나보고 차기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저희 제품을 보완하거나 할 때 좋은 기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뭐 플리마켓 같은 데서 팝업 스토어를 해봤는데 또 그런 데랑은 달리 여기는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 피드백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라서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기념 케이크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각종 만들기 체험, 헤어스타일링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오픈 스튜디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31일에는 소상공인 대회가 개최돼 200여 명의 모범 소상공인들과 육성 근로자에게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소상공인 주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플리마켓 위크 등이 펼쳐지는 등 소상공인의 인식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스TV 뉴스 양가희입니다.